4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4시입니다. 승태씨 오랜만에 복귀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5대를 같이 리뷰를 해볼건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4시가 2개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하는 모델은요 JB63 미디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는 SEM42고요 다음 시간에는 JB5입니다. JB5 라이트 에이지드 SEM80 올림픽 화이트 모델. 오늘은 C폼 그린이에요. 이게 지금 JB63이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5개 탑 5 있잖아요. 지금 베이스 5개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동 1위와 공동 2위가 그래서 지금 1위가 3개 공동 2위가 2개 이래가지고 점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87 아니면 85예요. 1위는 Fender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베이스 콜트 5연 베이스 GB 모던 5 내쉬의 JB5 헤비 에이지드 3개가 87점 동률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2위 공동 2위는 뮤직맨의 스팅레이 5 스페셜 H 모델 그리고 야마하의 6연 베이스 TRB 1006J가 85점으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가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 하나별로 하나씩만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넷쉬가 막 득세를 하다가 넷쉬는 지금 공동 1위에 하나 올라가 있는 게 JB5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저희가 JB5고요. 오늘은 JB63 모델을 해볼 거예요. 과연 JB63 모델은 지금까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볼게요. 지금까지 3개 했는데 연마다 하나를 했네요.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는 스쿼드를 돌릴 때가 아니어가지고 승재 씨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10점. 저는 JB 좋은 베이스 9점. 그다음에 2021년에 JB63 미디엄 에이지드 때 승재 씨는 야, 이것도 점수가 진짜 높아요. 84.5가 나왔어요. 85, 84, 84.5. 높네. 전 세계 베이스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팬더 정규 앤 커스텀 사이의 완벽한 대안. 정규와 커스텀 사이의 완벽한 대안.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있었던 JB63 라이트 에이지드 380만원짜리 이건 82점이 나왔네요. 승채씨가 83, 제가 81. JB 짱 베이스. 저는 프리재즈 베이스. 이게 뭐냐면 프리시즌과 합친 느낌이다. 프리시즌 재즈 베이스, 프리재즈 베이스라고 저희가 한 줄 평을 드렸던 모델이 최근에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번에 JB63 미디엄 에이지드 SEM42 C폼 그린 365만원이고요. 와, 괜찮다. 가격 좋네요. 좋다. 하루에 만원씩 내면 1년이면 살 수 있는 돈. 365만원. 예스. 예스. 만원씩 내면 돼요. 네. 네. 네, Made in USA. 전장 117.5cm. 무게는 4.1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뚜레는 81mm입니다. 라이트웨이트 엘더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스웨스턴 하드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C쉐입이고요. 미디엄 C쉐입 넥,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그것도 빈티지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너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19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경률 반지름은 254mm에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6105 네로 톨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롤라 빈티지 픽업 2개, 컨트롤은 2볼륨 1톤 빈티지 듀얼 그룹드 스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톤 다 올리고 픽업 2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좋네요. 뒤에 픽업입니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네, 쉬만 리뷰하면 좀 신나 보이죠? 네. 뒤에 픽업이요.
슬랩은 조금 하기는 불편하지만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슬태씨 특유의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네, 저번에 그 민식씨 왔을 때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해달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더라고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는 그게 너무 옛날 말이야.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지.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런 거. 아 정말 소통이 그때 잠깐 잘 안 되는 걸 느끼고 아 이거 망했다 생각을 했죠. 오랜만에 이승채 표 닭다리 잡고 좋습니다. 아 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런 것도 못하죠. 아 정말 세대 차이가 나요. 좋습니다. 뭐 좀 공간계 한번 살짝 붙여볼까요? 공간계 뭐 딜레이 같은 거 한번. 좋습니다. 뭐 여러 사운드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반주에 묻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 좋다. 진짜 좋아요. 뭐 정말 많이 검증을 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공간계 넣고요. 네. 딜레이만 넣고 그 다음에는 리듬 치고 마지막에는 앉는 소리. 안 나온 소리. 네, 앉는 안 나온 소리. 소리로 코드 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모니터 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가드릴게요. 네. JB 정석 베이스. 정석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정석이에요. 진짜 너무 깔끔하다고. 와, 재즈인데 진짜. 근데 또 그 아까 뭐 야. 저희가 예전 한주평에서도 뭐 프리 재즈 베이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와. 그만큼 톤의 그 느낌이 되게
재즈 베이스 특유의 그런 어떤 까랑까랑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밑단이 풍성하게 그런 그러니까요. 프리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시전의 그 뉘앙스를 어느 정도는 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정말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이비 우선 범용성이 진짜 굉장한 모델입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 재즈 범용 제이비 범용. 네. 잠깐 렉 걸렸다. 잠깐 렉 걸렸다. 그렇죠. 범용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가지고도 정말 뭐 PJ 부럽지 않게 네, 뽑아낼 수 있는 사운드 레인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스쿼드 바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4점. 84.5인데 이게 뭐 총점이 저번 JB 63 미디엄 에이지드 했을 때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84.5. 그때 승채씨는 전세계 베이스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여전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올림픽 화이트 색상의 JB5입니다. 현재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네슈의 바로 그 JB5.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좋다라고 하면은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87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리스트가 이걸로 교체가 되고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독 1위가 되는 거고 그쵸. 이거보다 87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뭐 빛을 볼 일이 없습니다. 뭘까? 쟤는 과연 결과가 뭘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올림픽 화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